저 이글스 TV거든요. 네. 이글스 TV. 안녕하세요. 네.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잘 몰라서. 은근 모르다 가까운 줄 알았어. 경주에서. 경주에서 은근 모르고 서울에서. 이렇게 떨어. 긴장되지? 긴장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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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선도 되게 낯을 많이 가려진 것 같아요. 아, 떨려가지고 긴장했어요. 잠을 못 잤어. 와, 맛있게 드세요. 오, 죄송합니다. 야, 안쪽에 나랑 오늘 발동기라니까. 훈련소. 훈련소 같이 갔어. 같이 갔었어요? 근데 신분이 없구나. 오늘 건데 뭐? 지금 연습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대진입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Do the presentation to the team. Okay. 안녕하세요. 네. 아, 돌고 돌고 만난다고 했지. 준비 다 됐지? 예. We got the new boys. We got it. Welcome. 반갑습니다. Did a good job against us this year. 하나 상대로 잘하셔서. That's what happens when you pitch good against some teams. Some teams get you. We work hard to get you. 구미가 많이 당긴다고. We got you now. You can pitch against us. I'm looking forward to seeing him to pitch like he pitched against us. Only like that. Okay. Nice to see you guys. 네, 반갑습니다. Okay. Okay. 1 of the moves, we got a new bench coach, will present himself for championship team SSG, so hopefully he'll definitely bring his expertise and continue to help build this team for one. 10년 만에 다시 이글스 공을 이렇게 돼서 너무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팀에 다시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는 꼰대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경험이 좀 많습니다. 제가 뭐 잔소리를 많이 하거나 어쩌거나 근데 좀 약간 럭셔리하고 멋있고 뭐 프리미엄한 꼰대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너무 이 팀에 오게 돼서 영광이고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팀을 많이 합쳐가지고 내년에도 올해보다 더 좋은 성적을 할 수 있게끔 저도 준비 잘할 테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라는 좋은 팀에 오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고 저도 하나에서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기아 타이거즈에서 트레이드로 오게 된 하나 이글스 장지수입니다. 처음엔 진짜 필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했을 뿐더러 또 하나라는 팀이 저를 이제 불러주신 거니까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했던 것 같아요. 네, 그때 좀 아쉬워가지고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네. 팀 정리하고 기아 선수들 만날 사람 만나고 인사하고 그러다가 온 것 같아요. 아, 그날 바로는 아니고 그날 2시 반쯤에 이제 팀장님께 얘기를 듣고 비행기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다음날 새벽 5시에 나와가지고 7시에 비행기 탔어요. 일단 민우 형한테 먼저 연락했는데 민우 형이 아 그냥 빨리 오라고 하셨고 그리고 진영 형한테 연락했죠. 그리고 관해 형, 그 다음에 시환이, 윤철이 형 이렇게 두루두루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아, 태현이 형이랑 이제 훈련소 동기죠. 아, 일단 하나에서 저를 뽑아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에 맞게 보답해드리고 싶다는 그런 느낌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저 홀동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직 그런 게 없어가지고 타이틀이 그냥 타이틀 하나 저도 최대한 빨리 이제 이 팀에 스며들어가지고 원래 있던 선수처럼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말을 못하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아 타이거즈에서 트레이드로 온 하나이그리스 한승혁이라고 합니다. 일단 그 기아라는 구단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이 마음이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사실 또 기아 팬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다는 말 항상 지금까지도 하고 있지만 그런 마음이 가장 많이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또 새로운 기회가 또 왔으니까 새로운 도전한다 생각하고 잘 됐다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당일날 발표되고 그 다음날까지는 너무 좀 정신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전화도 정말 많이 오고 너무 정신 없어가지고 시간도 막 어떻게 간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좀 차분해지더라고요 그 후에. 네. 뭐 진영이도 그렇고 민우도 그렇고 배훈 형이라든지 뭐 주석이 뭐 그다음에 수광 형 다 어쩌면 더 알고 있던 또 선수들이어서 그렇게 적응하는 데 어려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되게 선수 기아 못지않게 좀 많이 어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는 되게 밝은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좀 오랜만에 그 리플레시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할 수 있는데 또 그런 분위기 같이 돼가지고 기대도 많이 되고 그리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힘이 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불확실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말 한마디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선수한테 엄청난 힘이라고 생각이 또 들고 저도 그럼으로써 뭔가 또 도전하는 데 있어서 뭐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팬분들에게는 좋은 그런 기억을 많이 심어드리고 싶은 그냥 그런 선수가 되려고 해야죠. 네. 네 이제 하나 이그스가 된 한승혁이라고 합니다. 많이 아직 어색하고 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하지만 또 잘 빨리 팀원들이랑 또 융화돼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 뒤에서 응원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저 이 업무적인 거에 또 보탬이 되려고 계속 봤죠. 하도 많이 먹었고 신인 선수 애들 저쪽에서 투수를 연습할 때 혼자 저기 구경했던 거 그런 것도 봤고 불펜 피칭하는 것도 보고 통고받는 거라든지 훈련한다는 거지. 첫날 이 은원이가 1등으로 나왔다는 거 네. 네, 그런 것도 보고 아무튼 참고 많이 됐습니다. 아유, 덕분에. 네.